아니지? 안 벌려. 다시. 여기 벌려. 다시 시작. 우리 집 옆집 앞집 뒷창살은 아파요. 다시. 창살은이 아니야. 창살은. 창살. 창살은. 턱이 쭉 내려와야 돼. 그치? 창살. 창살은. 그치? 시작. 중앙청 창살은.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과의 교통으로 에이핑크 멤버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발전된 모습입니다. 아까 전에 지금 가지고 있었던 풍선 크기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또 한 번의 풍선 불기를 통해 수업의 효과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로 하는데 아예 처음에 못 불었어요. 풍선을 전혀 불지 못했던 김남주 양은 있는 힘껏 풍선을 불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막내 오하영 양 역시 변화된 모습으로 수업의 효과를 입증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인터뷰 잘할 수 있는, 말 잘하는 그런 김남주가 되겠습니다. 아, 자신감이 잃었다. 앞으로 제일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직방이에요, 그냥 바로. 환경, 공경, 공경강. 공경강. 아유,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아, 네. 아유, 쇼를 하시네요. 저는 작가님들 정말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경강이고요. 잘하시면 선생님 물고 하세요, 유튜브. 아, 지금 복대기 기자가 소속사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복대기 기자. 예, 여기 에이핑크 사무실. 이제 안 됐어요. 아, 복대기 기자. 지금 짜장면 먹을 때 아니잖아요. 여기 차라리 드시면 안 되는데. 저도 그렇게 심하게 고마워요. 그만 못 가게, 어이? 아, 화면이 매주마다 고르지 못해. 아, 죄송합니다. 현장 연결이 다시 된다 해도 오늘은 더 이상 연결하지 않습니다. 아유, 아유, 에이핑크 만나야 돼. 절대 들어오지 마. 저 용복도 다음은 화제 인물 코너입니다. 먼저 정규능 기자, 에이핑크 멤버 중에 누가 가장 궁금하던가요? 아, 저는 창민이 형만큼이나 순식간에 데뷔를 하게 된다는 부산 소녀 정은지 양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아, 네.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제의 인물, 에이핑크의 리드 보컬 정은지 양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온 에이핑크 메인보컬 정은지라고 합니다. 이제 TV에 나오는 가수들 그 뒤에서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 가수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컬 트레이너가 꿈이었는데 이제 다른 기회를 갖게 돼서 지금 이렇게 데뷔를 앞두고 있어요. You always be true.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얼굴 대빵 이만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고치려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사투리 티가 나요. 그래서 일단 노력을 하는데 이쁘게 봐주세요.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정말 절친이라고 떴어요. 절친이에요? 네, 음악적 절친이에요. 아니, 많이 친한 게 아니고 그냥 가끔 연락하는 정도인데 네, 일단 같은 학원 다니고 이제 같이 노래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네, 앞으로도 그래도 자기는 검색어 치면 가수로 나오니까 자기가 내 선배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얘 선배님 그랬어요. 데뷔하면 제일 생각나는 거 엄마 얘기 자꾸 하게 하지 마요. 눈물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생각나는 사람은 엄마, 그리고 아빠, 동생, 그리고 학원 보컬 선생님, 그리고 학원 친구들, 그리고 학교 친구들. 삐지지 마. 학교 친구들. 저에게 노래는 정은지라는, 그러니까 저를 말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고 소중한 인연들 만나게 해주는 끈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핸드폰이다. 무던한 가슴 여미고 살아줘 이제는 눈물.
바로 다른 거 한번 불러볼 수 있어? 조금 빠른 거 팝 여기 데이터 하나 있는데 슬로우다운 베이비요? 네. 한번 불러볼래? 네. 이벤트를 조금 더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고 그 약간의 몰래 카메라가 있었어요. 음정이 너무 불안해. 뭐냐면 디테일함이 없고 호흡이 너무 안정적이지 못해. 너무 지금 막무가내로 그냥 네 멋대로 막 숨을 쉬고 있어. 그냥 인간 녹음하니까 이제 가세요. 마음에 그냥 도리쿵이라 오는 줄 알았어. 가사에 대한 진정성들이 전혀 없어. 홀로 나와. 억울하지? 막 한이 맺히지? 울었는데 그치질 않아가지고 되게 나쁜 놈이 된 것 같았어요. 실장님 뭐 맛있게 먹을 것 같아. 뭐 먹을래? 뭐 먹을래? 나? 비싼 거. 음료수를 사러 간다던 매니저는 낯선 손님을 모시고 녹음실로 향합니다. 비밀입니다. 진짜 그 장면이 이렇게 슬로우 모션? 그 모습 보고 있어요. 그냥 그거 알죠? 그거. TV는 사랑해주고 거기서 제 옆에서 따다다다 이렇게 막 들렸어요. 전에 들었다 지적받아서 이제 속상했던 것들 그래서 울고 있던 것들이랑 이런 게 다 이게 엄마 보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저 울어요. 혹시 울기로 왜 울어? 말이 말랐나? 말이 돼진대. 말이 말랐나? 뭔지 몰랐지? 왜 말하지? 아주 말하지 않을까? 아빠 배 아빠 배 하나도 없다? 윤지야 오빠 유물 많이 혼냈어. 오빠 유물 많이 혼냈다. 근데 틀린 말 하나도 없어. 하나예요. 자 은지야. 네. 누구신지 소개해줘. 저희 엄마고요. 그리고 저희 아빠예요. 그리고 제 동생이에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 이야기하고 실장님 조심해. 맨날 집에 간다고 그래요.